웃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 화두값을 달라니요. 네? 그리고 애초에 애가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화분을 여기에 두면 어떡해요? 짱님 만화? 꽃과 향기. 어서오세요, 손님. 가게가 좀 구리네. 네? 구리다고요? 우와! 잡초 많다! 으헤헤! 달려라, 달려! 꼬마야, 여기서 킥보드를 타면 안 돼. 저기요, 아저씨! 한참 뛰어놀 나이에 애가 킥보드 좀 탈 수 있지? 왜 우리 아기 길을 죽여요? 네? 아, 저기 그게요. 가게 안에서 킥보드를 타면 안 되죠. 화분이 많은데 부딪히면 깨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하하! 꼬마야, 괜찮니? 많이 안 다친 것 같아 다행이다. 어머, 영숙아, 괜찮니? 저기 손님, 화분값은 물어주셔야 하는데요. 뭐라고요? 화분값이요? 애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화분값을 달라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게에서 킥보드 타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7만원짜리 화분이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뭐? 7만원? 순 사기꾼 아니야? 무슨 풀떼기 담는 그릇이 7만원이야? 그리고 애초에 애가 있는데 이렇게 위험한 화분을 여기에 두면 어떡해요? 네? 꽃집인데 화분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됐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봐드리죠. 흥! 아빠! 응, 뾰족이 왔니? 우리 용석이 안 다쳤지? 응, 안 다쳤어.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가자, 용석아. 으헤헤, 빠이염. 저기요, 손님, 손님. 옷? 저기요, 손님. 왜 불러? 안 물어준다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사과의 선물로 이 장미꽃다발을 선물로 드리려고요. 어머! 사과의 선물로 장미꽃다발을? 그럼요. 손님처럼 아름다우신 분께는 장미가 어울리죠. 어허허! 사장님은 꽉 막혔는데 아들을 손님 대하는 태도가 됐네? 됐어! 뾰뾰족아! 뭐하는 거야? 향이 강한 모리페스터라는 프랑스 장미예요. 향기 맡아보세요. 어머! 그래? 프랑스 장미라고? 향기 좋다! 진상 참배 완료! 좋아요! 너무 내 거야! 귀여! 강냉이 나타났다! 짱님 만화? 영화처럼 악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에이, 말도 안 돼. 세상에 악령이 어딨냐? 그렇지? 그냥 영화 속 이야기겠지? 잘 가. 그래, 조심히 들어가. 휴, 본의 아피라 안 무서운 척하느라 힘들었어. 정말 악령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뾰족이네 집. 응? 왜 불이 다 꺼져 있지? 엄마 어디 가셨나? 다녀왔습니다. 우와, 안 돼! 응? 무슨 소리지? 으아, 살려줘! 엄마! 엄마야! 너무 내 거야! 끼야! 악령이 나타났다! 악령이 엄마 몸을 빼앗았어! 으아! 어머! 뾰족아! 왜 그래? 날씬한 몸이 내 것이 됩니다. 어머! 정신 차려! 뾰족아! 빨리 신부님을 불러야 해!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떡볶이도 못 먹어, 스파게티도 못 먹어. 여자들은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휴, 답답해. 오인기, 그건 말이야, 여자애들이. 짱님 만화? 너희들 그거 아니? 여자들은 감기에 더 잘 걸리나 봐. 뭐? 엥? 그게 무슨 소리야? 옆반 유나에게 학교 끝나고 시간이냐고 물어봤더니 감기래. 두 달 동안 계속 물어봤는데 아직도 감기래. 그래? 아, 이것은? 예전에 영어학원 친구 서연이도 1학기 내내 감기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감기에 잘 걸리나 봐. 아... 흠. 그리고 여자애들은 먹는 거 엄청 까다로운가 봐. 왜? 또 뭔데?
종딩동창 예린이한테 내가 피자 쏠 테니 같이 먹자고 했더니 자기는 피자 안 먹는데. 하하, 그렇구나. 헐. 떡볶이도 못 먹어, 스파게티도 못 먹어. 여자들은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휴, 답답해. 오인기, 그건 말이야, 여자애들이. 아, 잠깐, 답이야. 여자들이 왜? 읍? 아, 인기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상했겠다. 속상해 죽겠어. 원반이 이 녀석. 오인기가 실망할까봐 내 입을 막다니.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가슴도 따뜻한 녀석이야. 나도 친구를 놀리기만 할 게 아니라 원반이처럼 공감해주는 친구가 되어야겠어. 그뿐만이 아니야, 맨날 약속이 있고 바쁘대. 그래? 아, 주말에도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 거야? 가족 모임에, 종교 행사에, 학원에. 그래서 생일날에 생일 선물을 사주라고 했는데. 했는데? 생일을 안 세는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전부 생일을 안 센대. 아, 생일을 안 센대? 아, 맞아. 나도 공감. 응? 공감? 맞아. 여자애들은 왜 그래? 응?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보는 것 같아.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여러 번 말했는데 벌써 전부 다 본 영화래. 아, 탑이야. 탑이야. 인기야. 좋아, 이건 니가.